패션킹 최면승단! 패셔니스타 명예의 주인공! 아 너무 좋아하네 스타가 김이형 긴장하고 있는 게 깨우세요 주인공은 바로 목걸이를 풀고 사람들을 떠나고
자, 선수 입장하세요. 오늘은 이제 그 패션 대결의 마지막 날입니다. 네. 그간 싸운 건 사실 다 소용없고. 네, 출연료 타요, 출연료. 그동안 개고생을 했는데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아, 근데 딱 봤을 때 벌써 네. 좀 고칠 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? 아~ 많이 필요해. 상태가. 막내 동생 어디다? 오, 옷이 다 이뻐. 와, 귀엽다. 어머, 어, 너무 예쁘다. 어, 아까랑 확실히 다르네. 예쁜데? 어, 약간 블랙핑크 같아요. 어. 이런 옷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? 네. 근데 뭘 입고 다녀요? 혹시 이거 커피숍에 산 거예요? 아니요. 원래 입는 거? 어, 한 번도 입은 걸 못 봤는데? 아, 인스타 입고. 아, 회사에 한 번 안 입고 온 옷이죠? 그럼요. 오케이. 자, 1번 룩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아, 저는 이걸 보람이한테 바로 드릴 거예요. 보람이한테 그거 찰떡이기 때문에. 어. 네. 2번. 저는 섹시한 스타일. 저도 마음에 드신다고 드릴게요. 오케이. 어, 이런 흐름이면 안 들 수가 없는데요. 은지 씨가 좀 좋아하는 옷 같은데요. 되게 아끼는 옷 같은데요. 불러가는데요. 일단 줄 수 없어요. 아, 근데 나중에 이제 보람님이 나이를 더 먹고 성숙해졌을 때 내 옷을 사드릴게요. 안 줘요. 줄 수 없어요. 자, 뒤돌아 주세요. 네, 세 분 뒤돌아 주시고 하나, 둘, 셋. 아, 자, 오케이. 자, 자 뒤돌아 주세요. 뒤돌아 주세요. 아. 그 한 표 받으신 분 있어요. 들고 계신 옷가지를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떨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자, 한 표. 자, 김희연 씨는 옷을 놓고 옷을 드리고 갈 제주도로 떠나주시면 돼요. 김희연 씨 왔습니다. 아, 제일 오래요. 제일 오래요. 그 한 1등 했는데 오늘 아하. 과연 상금 20만 원에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? 아토고 TV 패션킹! 앞으로 이자 앞에서 패션을 논할 수 없다. 허세함 벗고 이별함 입고 그렇지! 패션킹 최후의 승자는! 이제 앞으로 제 앞에서 옷을 논하는 사람들은 보람 주지 않고